평화로운 아침, 성공한 작가와 정교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아지는 너무 일만 보고 산 나머지 자신의 결혼 생활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윤아, 엄마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응?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잘했어? 대답 없는 자동응답기에 안부를 묻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소식 너무 궁금하다. 이거 들으면 전화 좀 줘. 그렇게 우울한 일상을 보내던 아지는 함께 일하는 남 교수에게서 유명 스튜디오에서 몽골에서 가져온 디주를 전시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다송에서 유물 재해석전을 기획 중이야? 다송이면 강병지 회장이요? 이게 뭐예요? 강 회장이 몽골에서 직접 들여온 디주야. 디주? 유목민들이 감옥으로 썼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유물이 바로 이 디주야. 강 회장이 무슨 이유인지 아주 단단히 고쳤더라고. 아마 디주가 이번 전시 메인이 될 거야. 김 교수, 작년 개인전 반응도 좋았고 기획전으로 한방 할 때도 됐잖아. 아, 네. 뭐야, 씨. 네. 이게 다야? 이거 어렵게 가져온 거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한다면 정 교수뿐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명성도 알릴 수 있는 기회. 아진의 얼굴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하며 자신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현아와 우수에게 프로젝트 협업을 부탁하죠. 어? 안녕하세요. 정우수. 다순 갤러리요? 팀 작업으로 전시를 하기로 해서 난 니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그렇게 뭔가 모를 이 기묘한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아, 그 김하진 교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추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에 했던. 네네. 그 이쁘장하게 생긴. 네, 맞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준비에 앞서 전시할 디주를 받은 아지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고 정전이 일어남과 동시에 안에서 소름 끼치는 속삭임까지 듣게 되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야 말죠. 뭐야? 교수님, 저 엄청 기대돼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긴 실력 보고 뽑은 거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네. 오셨어요? 먼저 들어와있었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엄청 왔구나.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서양화 전공 김현아입니다. 아, 그래. 현아. 그렇게 아니지. 전시회를 가져온 남 교수는 아진과 학생들을 불러 간단한 회식을 진행하는데 평소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술이 들어가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자, 프로젝트의 거국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 교수님이 드실 게 없네. 그 채식이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알아? 인간은 잡식 동물이야. 타고난 게 잡식성인데 윤리에 어쩌고 하면서 고기 안 먹으면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교수님, 한 잔 받으시죠.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 너네 둘은 학부 때부터 엄청 붙어다니네. 네. 둘이 사귀냐? 네? 아니,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그런 사이 아닌 게 어딨어.
너 제 벗은 몸 보면 안다라고 그럴 수 있어? 남 교수의 꼰대 같은 소리들을 참아가며 한잔하는 학생들은 먼저 귀가하고, 늦게 집에 돌아온 아지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문자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저게 생각보다 크지? 미안. 우선 저 뒤주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부터 시작해보자. 그 문자를 보낸 이는 아진과 10년도 더 전에 잠시 만났던 같은 계열에 종사하던 전남친이었는데, 그녀가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의 개인전에 전시했던 작품 중 하나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몸매는 여전하네. 10년 전에 더 좋았나? 나의 뭐 포장도 못 얻어봤지만.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본론만 얘기해. 오케이. 미로정원. 그거 딱 10년 전 내 그림이던데. 마치 베낀 것처럼. 베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충분히 말 되지. 옛날 우리 관계 고려해보면. 너랑 잠시 만났으면 표절이 되는 거야? 표절 의혹 작가의 기획전이라. 말 함부로 하지 마. 잘 생각해봐. 나한테 뭘 해줘야 할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개알이 틀러온 거였죠. 하지만 중요한 전시를 앞둔 상황에 표절 논란이 터진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게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지는 집중하지 못하고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거 좀 실망인데? 학부 졸업 작품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김 교수? 김아진 교수님? 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생들 제안서. 사도세자의 스토리텔링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유물의 재해석이라는 컨셉과도 거리가 있고, 더욱이 유물에 직접 페인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알면서 왜? 애들한테 디렉션 제대로 주는 거 맞아? 다송이야. 다송. 이런 식이면 딱 망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설상가상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와 악몽을 꾸며 차갑고 소름 끼치는 존재가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분명 작품실에 있어야 할 뒤주의 경첩이 그녀의 방 안에 떨어져 있는 기괴한 상황. 그때 남 교수가 아진을 추천한 갤러리의 회장이 그녀를 만나러 작업실에 들릅니다. 야, 취향도 어떡하네. 오, 김 작가. 오랜만이야. 좀 번듯한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귀신 나온 줄 알겠어? 요새 이 동네가 젊은 예술가들한테 아주 핫합니다. 핫은 개뿔. 이게 진짜 물건이거든. 저주에 걸려있는 뒤주. 저주요? 정력결혼을 거부한 딸, 그리고 그 딸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정한 아버지 이야기지. 같이 도망치다가 잡힌 남자가 누군지 알아? 누구? 자기 동생이야. 아. 오케이. 오늘 점심은 내가 쏠 테니까 제일 비싼 걸로 가자고. 가시죠. 자, 알겠습니다. 김 교수. 그렇게 디주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계속해서 꼬여가는 상황들에 주변에 있는 말 씨인 것처럼 아진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더니. 교수님. 교수님. 이 시간엔 여기 어쩐 일이야? 교수님 계실 것 같아서요.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고 힘이 돼주던 나? 우수까지
아진에게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교수님에게 중요한 거죠.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뭘?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형이라고. 저도 서른이에요. 어린이 아니라고요. 그래. 나 가봐야겠다. 덕분에 쭉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불편의 끝판왕이 된 자리로 변질되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없었고, 새로운 이미지를 해방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너무 직접적이야. 뭐랄까, 설상가상 스트레스 때문인지 채식을 하던 그녀는 고기에도 손을 대는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한우는 못 참지. 왜 전화했어? 아, 그 소윤이랑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서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가봐야겠다.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잠깐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동시에 평소보다 훨씬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와중, 전 남친은 기어이 학교로 표절 시비에 관한 협박성 문서를 보내게 되고, 뭐 성과로 보여줘? 남 교수에게 엄청나게 털리게 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그녀의 멘탈은 산산히 부셔져버리고 말죠. 이게 네가 말하던 성과야? 아,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지금 그럴 타이밍이야? 야, 이런 일 있으면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빨리 해결했어야지. 얘를 이렇게 키워? 제가 10년 전 신인 작가 작품을 왜 표절하겠어요?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학바로 날라온 내용 증명이야. 그냥 무시할 수 없어. 진이랑 상관없이 휘말리기만 해도 맛가는 게 표절 시비야. 그날 저녁 홀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아진이 골아 떨어져 버리자 술집 주인은 그녀의 휴대폰에 가장 최근에 전화가 왔던 우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언니야 여보세요? 아, 저 교수님 아니고요, 저 여기 술집 주인이거든요. 달려나온 우수는 아진을 가까이 위치한 작업실에 데려다주며 아진의 속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저주받은 뒤주 앞에서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제자인 그와 선을 시계 넘어버리고 마는데,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몽골에서 직접 가져온 실제로 사용됐던 뒤주가 들어오며, 이와 연관된 사람들은 욕망과 공포에 조금씩 잠식되어가며 인간의 추악한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아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그녀를 향한 욕망을 품은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작품은 갓 풀린 따끈따끈한 신작인 뒤주라는 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뒤주가 들어오고 난 뒤 벌어지는 해프닝과 정통 호러 요소들이 가미되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인데요. 뒤주에 얽혀있는 추악하고 소름끼치는 사연과 성욕, 식욕, 질투, 이기심이라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순수하며 추악한 욕망들이 가미되어 저예산이지만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막 개봉이 끝나고 VOD들이 풀리기 시작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IP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